뭐 전 여자친구 양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 고소를 뭐 진행을 했다, 뭐 막 고소를 하고 있다,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. 루머가 휩싸인다. 지금 운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이 운기가 가을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아마 군대 가기 전까지 계속 이런 법적인 공방이나 사람들과의 구설, 내 과거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계속 야기가 될 거예요. 안녕하세요. 한일TV의 한일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번 영상은요. 김호중님 네. 관련 영상입니다. 아, 김호중님 저번에 한번 찍었었는데? 네, 저번에 찍었을 네. 때 이제 도령님께서 네. 루머가 한 번 더 돌 네. 거라고 언급을 아, 해주셨었는데 네, 지금 이제 전 여자친구분 폭행으로 아, 인해서 또 이야기 그 뉴스로 본 것 같아요. 네, 돌고 네. 있습니다. 그럼 지금 이 논란이 네. 잠잠해질까요? 연말에 한 번 더 터질 거예요. 연말 되면 이게 더 수면 위로 부상을 할 겁니다. 그러니까 먼저 조금 처신을 하는 게 좋아요, 이럴 때는. 그래서 두 번째 영상 어... 한 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,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.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김호중님 사주를 봤었잖아요. 사주를 봤었는데 사주에 그 인연들과의 망신수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김호중님 사주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지 못해가지고 분명히 후환을 남기거나 조금 이렇게 구설이 계속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병력 관련해서도 제가 그때 이제 현역은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뭐 공익을 아마 가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뭐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도 제가 뉴스를 잠깐 살펴봤어요. 우리 김호중님이 영상을 제가 한번 찍었기도 하고 그 구설과 루머가 돈다고 이렇게 이야기 언급한 부분도 있길래 조금 조심하셔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 뉴스를 살펴보니까 뭐 전 여자친구 양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 고소를 뭐 진행을 했다, 그래서 뭐 막 고소를 하고 있다,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야기가 된다는 거예요. 첫 번째는 병역 특혜 논란이 야기가 되었고, 두 번째는 전 매니저 분과의 또 이상한 구설수가 돌았고, 이번에는 전 여자친구의 뭐 영 아버지까지 이렇게 계속 뭔가 루머가 휩싸인다, 지금 운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이럴 때는 우리 김호중님이 과거의 이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뭐 맞는 건 맞다, 뭐 아닌 건 아니다,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본인의 명예나 그런 데 있어가지고 활동한 데 있어가지고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처신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. 앞으로 이 운기가 가을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아마 군대 가기 전까지 계속 이런 법적인 공방이나 사람들과의 구설, 내 과거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계속 야기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처신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음악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지장이 없도록 한일도령도 열심히 기도할 테니 우리 김호중님의 앞으로 좋은 노래 들을 수 있도록 저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